일단 너무 커서 놀랐고요. 그 위용을 보니까 뭔가 진짜 국가의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막 주눅 들었어요. 시민과의 소통 장소로 꾸며진 꿈의 기업 홍보관. 이곳은 에너지 사용 변천사와 전력 생산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방사선 안전관리 체험장은 꿈의 기업의 원자력 발전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 견학원 학생들에게 유용한 교육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최후의 1위는 꿈의 기업 홍보사원으로 일하며 에너지 홍보에 앞장서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역시 제가 생각했던 꿈의 기업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자, 여러분 제가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 자, 그동안 공부와 학업에 찌들었던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확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입니다. 뭐야 이게? 장난 아니라는데. 와, 아니 저기 바다 봐봐. 야 진짜 어떻게 진짜 여기까지 보냐? 와, 아, 야, 진짜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와. 맞지? 아, 좋다. 와, 진짜 좋다. 제가 꼭 이 회사에 입사해서 이 좋은 경치를 즐기면서 회사에 다니고 싶었어요. 잠시 후 지역 주민과 화합하여 5일장을 준비해 주세요. 승부는 지렸겠다. 결선 진출권은 단 2장. 아, 삼치 살아있다. 기발하고 당찬 아이디어로 주민을 사로잡은 4명의 도전자. 지금 그 뜨거운 승부가 시작됩니다. 다음 날 도전자들이 깊은 단잠에 빠져있는 새벽 4시. 오늘 학생 일어나야 돼요. 새벽 4시에 깨우시는데 도대체 그 시간에 뭘 할지 전혀 짐작이 안 가서 걱정됐어요.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으며 영문도 모른 채 일단 버스에 탑승하고 봅니다. 과연 도전자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른 새벽에도 활기가 넘치는 이곳, 부산의 명물 원래 5일장입니다. 우리 회사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꿈의 기업은 지역 주민과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우며 농어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역 주민과 화합하여 5일장을 준비해 주세요. 일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많이 힘들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별로 어려워하지 않으니까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미션. 출발하세요. 저희 회사 홍보팀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친화력 있게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런 미션을 주게 됐습니다. 도전자들의 소통 능력과 친화력을 평가할 첫 번째 현장 평가 과제. 지역 주민들을 도와 원래 5일장을 준비하라. 먼저 자신 있게 일감을 찾는 성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저 뭐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저 요번에 별그대 때문에 김수현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꽃미남 성훈의 외모 과연 통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도와줄 게 없는데요. 나도 빨리 열심히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데 하면서 불안했어요. 이거 다 옮기면 되나요? 아, 이거 다 내려야 돼. 한편 단숨에 일감을 찾은 영훈. 처음 하는 일이 힘들 법도 한데 무지히 일손을 놓지 않네요. 네, 됐! 네, 손이 더러워지면서 열심히 도와드리니까 보람차고 막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시각 부둣가에서 갓 잡은 생선을 고르는 찬이.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일 텐데 어때요? 아, 힘드네요. 잘하네, 인자. 감사합니다. 인자 서울 가지 마라. 예빈이는 어디 있나 했더니 선을, 아, 20개요? 어? 네, 감사합니다. 와, 의외로 잘하는데요. 심지어 적극적인 성격을 100% 발휘합니다.